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재미있는 유비쿼터 시대에서 여태까지 이제 그 형이학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주로 공부했는데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좀 미래는 좀 시대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어떤 민주주의 개념, 국가 시스템이 이랬으면 좋겠다, 미래는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뭐 요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도 더 잘 아는 내용이고,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자 어지간 뭐 국회가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몇 명이야? 응? 국회의원 정수 몇 명? 뭐 300명. 자 299명을 넘어서 300명이 됐고. 자, 근데 300명이건 299명이건 그걸 결정할 때 이유가 지역구 개념이었었거든, 국회의원은, 그지? 자, 지역구 개념에서 일정 지역,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해서 지역구를 결정했거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고,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여러분의 민의, 국민의 뜻을 대변하라고 해서 국회의원을 뽑았거든, 그지? 자, 그럼 옛날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자, 입법, 사법, 행정에 의해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를 이제 구성했고,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임무를 대행을 한 것이 국회의원인 거거든. 자, 근데 문제는 보다시피 이제 뭐 가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이와 같이 국회에서의 몸싸움이라든가, 몸싸움을 벗어나서 폭력적인 국회의 모습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보여줬단 말이지.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국가 시스템, 이런 국회, 뭔가 이걸 계속 이래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얘 뒤에, 어이, 너 저거 자꾸 그럴 거야? 어? 자, 이런 국회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런 국가 시스템을 계속 할 건지,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게 오늘의 시간이거든. 자, 그럼 국회도 정치용도 그렇고, 요즘 신문에 보니까 뭐 이건 옛날 얘기들인데, 자 5년마다 수갑차는 대통령의 아들, 형, 친척.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지. 여러분도 다 인정하는 거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 뭐처럼 친인척 비리, 동생, 형,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현재까지 자 5년마다 반복되는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뭐 최근에 와서 요즘 오늘 신문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노건평 씨 어쩌고 해서 500억이니 어떠고 뭐 그런 그 기사가 계속 난단 말이지. 자, 이 이유가 뭐냐. 정말 이런 일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거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결론은 대통령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다. 대통령 스스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원이 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신의 의사를 반하고, 대변하고 있느냐 했을 때 5%만 민의 대변한다고 그렇거든. 95%는 아니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이런 국회 계속 있을 거냐.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역 개념이었었거든, 국회의원은. 국회는 지역구 개념에서 생겨났는데, 자, 지역을 탈피하는 게 유비쿼터스거든. 자, 그럼 공간 개념을 탈피하는 건 유비쿼터스라면 유비쿼터스 개념에 의해서 국회의원 개념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요건 이제 내가 쓴 책의 첫 개요거든. 머릿말에 나오는 건데 국가가 왜 생겼느냐. 여러분들 원시시대, 고대 원시시대 그 당시에 친족 개념의 마을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시작이 된 거지. 가족 공동체가 어떤 영역을 형성하면서 국가가 탄생이 된 거고, 그래서 국가의 3요소인 뭐 국토, 국민, 그리고 주권,
이것이 필요하게 된 거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국토라는 하나의 공간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것이 이 국가인데, 그럼 우리가 유비쿼터스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라면 기존 국가 시스템도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거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첨단 무선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개념을 조금 더 바꾸고 그 속에서 새로운 미래 시대의 국가 시스템을 갖다 구축해보자.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 있어서의 이제 개요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없으면 못 사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지금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나 지금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얘기거든. 자, 그럼 인터넷이 있었을 때 우리가 12세기 때 민주주의를 돌아간다면 지금 같은 형태는 안 했을 거라고, 그지? 월드 와이드 웹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1년 8월 1일 팀 베르너리에 의해서 유무선 인터넷 연결 컴퓨터를 통해서 언제나 사람들이 24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이 탄생됐다. 그 요 말만에 의해서도 언제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거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하고 분명히 연관이 돼 있거든. 자, 그럼 이 월드 와이드 웹에 의해서 인터넷에 의해서 뭔가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이 변했다면은 정치라는 시스템도 국가 시스템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치를 바꿔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 그럼으로써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월드 와이드 웹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빌 게이츠처럼 소프트웨어 하나 가지고 로열티를 받아가지고 세계적인 불을 거머쥐었는데 이 팀 베르너리도 이 인터넷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하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거든. 분명히 받았다면은 모르긴 몰라도 빌 게이츠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불을 쌓았을 거라고. 근데 이분이 다행히도 전 세계 공헌을 한 거지. 자, 이거를 무료로 다 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라든가 온실가스 CO2 저감 기타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 그 밑에 보면은 이 봄 매트칼프라는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들이 컴퓨터 같은데 그 있는 이더넷 기술을 반영한 사람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 공식을 만들었거든. 따라서 이 모바일 정치 시대에 가입자가 곧 조직이라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예견을 하고 있는 거거든. 따라서 이제 이를 통해서 지금 과거에는 1대1 대면 방식의 정치 체계가 지역 경계를 초월해서 일대 불특정 다수의 놀라운 정책 결정, 후보 선정이 가능하게 된 거다 하는 것이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이다. 따라서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첫 번째 기술이고, 두 번째 이제 가상 현실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전 시간 공부를 했지.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실제와 유사한 가짜 공간이 되는 거지, 가상현실이. 자,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적, 공간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초월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화를 최적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가상현실이다 라고 봤을 때, 이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정치라든가 경제 속에서 요구되는 여러분이 꿈꾸는 현실을 갖다가 가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가상현실 공간, 세컨드라이프닷컴에서 린덴버그가 개발했듯이 이 세컨드라이프닷컴이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 또는 우리가 1대1 대면 과정 같은 것이 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자, 그래서 가상현실도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새로운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서 새로운 중요한 핵심 기술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보고,
여기 가상현실에서 요 그림을 잘 한번 좀 여러분들 봐야 되거든. 요 그림 뭐 같아, 이게? 요 그림. 응? 자, 이게 지금 뭐, 보니까 뭐 비석, 툼스톤이 서 있고, 묘지네, 그지? 묘지에서 이렇게 봤을 때, 뭐, 고인이 떠올랐거든, 그지? 뭐, 어머니가 됐건, 애인이 됐건, 누가 됐건. 자, 홀로그램으로 뜨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적을 홀로그램으로 탄생시켜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문화와 예술로서 창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공원묘지 많이 하거든, 그지? 앞으로 장래 뭐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 이 장래 문화가 당연히 지금 공원묘지에다가 이런 서비스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도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업화해도 충분히 되거든. 자, 여러분 사실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 개념에선 사진이거든, 그지?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가상공간으로 만들어서 가상공간 속에서 그분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또는 이와 같이 홀로그램으로 해서 고인은 정말 충분히 뭐 옛날 개념으로 정말 우리 여러분도 제사 지내고 나도 제사 지내지만 제사 지낸다는 거는 사실 과거 개념이거든. 고인을 추모한다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이 가상공간상에서 그분을 살려놓는 것이 앞으로 장례 문화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관 문화에서는 중요한 것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이 정치 쪽에서도 이런 홀로그램을 이용한 가상현실 무척 중요하게 될 거로 보여지거든. 아, 뭐 이게 너무 빨리 나왔는데. 자, 사회적 재화. 지금 이제 사회적 재화란 말은 없는데, 내가 만들어냈는데. 자, 여러분들 재화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우리가 뭐 가장 소비를 할 때, 경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가치가 있는 재화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뭐 공공재, 사유재, 공유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하나 좀 문제가 조금 일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를 들어 삼성의 이건희 씨, 뭐 삼성 재벌이 됐건, 뭐 또는 현대 자동차 정몽구 씨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지금 사회적 공격을 받거든. 왜? 있는 사람이니까, 그지? 자,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불법적으로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언론의 추적을 계속 받고 있지. 자, 그런데 만약에 옛날에 그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우리가 그때는 그 사회 제도가 양반 제도가 있었거든, 그지? 양반이 있었고 뭐 상놈이 있었고. 그럼 뭐 상놈이건 보통 서민이건 이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 양반을 돈을 주고 샀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양반을 돈을 주고 산다. 양반이라는 것은 분명히 재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있으니까. 네?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데도 돈을 주고 샀거든. 그지? 그 똑같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재화라고 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 진짜 뭐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 봉사를 했다.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어떤 착한 일을 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걸 재화로서 포함시키자. 바로 그런 뜻이거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이건 현대건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냈다, 1000억을 냈을 때 그것을 그 사람들의 어떤 훌륭한 일을 한 거를 서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거란 얘기지. 지금을 해도 알아주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거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 재화로서 인정해 주자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갖다가 뭐 100번 이상 했을 때 국가적인 National Honor Society에 가입을 시켜준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준다. Medal of Honor 해가지고 또는 뭐 열념은 뭐 옛날 얘기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훌륭한 일을 자꾸 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그냥 지금은 우리가 생산행위에 따라 어떤 제품이 재화를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숭고한 희생과 봉사라든가 참된 사랑과 선행이라든가 어떤
인류의 그 정신적 보편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노력, 이것도 무형을 재화로서 인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공무원도 청렴해지고 여러분도 청렴해지고 국가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 재화라는 것도 이제 생겨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 자, 네 번째 이제 웹 2.0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웹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조금 이제 발전해가지고 일부에서 우리가 웹 2.0 서비스가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UCC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뭐 홈페이지라든가 또 카페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방향 소통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라든가 정치 시스템에서 양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웹 2.0에서 참여 개방 공유다. 자, 참여 개방 공유. 국가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사항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국가 시스템은 5000년 전에 고대 국가하고 지금은 별 차이가 없거든. 왕이 있었고 지금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그 밑에 대신들 대신들 대신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있는 거고 장관이 있는 거고 그지. 자, 그런 것들을 자 국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웹 2.0이 참여 개방 공유라면은 웹 2.0 개념에 의해서 정치가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 자, 그런 것들이 이용한 것이 뭐 뒤에도 나오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든가 여러분이 쓰고 있는 트위터다 페이스북이다 별짓다 하는 것들이 결국 웹 2.0 개념에서 참여 개방 소통이다. 그렇다면은 웹 2.0 개념에서 정치 형태를 시스템을 플랫폼으로 바꿀 수 있는 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 번째로 웹 2.0을 뒀거든. 자, 지금 나온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지금 얘기한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 뭐 많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유용하진 않지, 그지? 여러분도 많이 하지만 유용하지도 않고, 나도 하지만 유용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일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뭐, 나도 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인기가, 팔로워가 별 많이 안 생기거든. 왜? 왜 그런가, 이거? 대한민국에서 인기 있는, 자, 이회수 씨 제일 많지, 60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결국, 정부를 공격하는 좌파적인 메시지를 띄우지 않으면 팔로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니면 안 되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 트위터나 페이스북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데. 하지만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는 자기가 온라인 상에서 특정 어떤 조직화된 속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 그럼 정치라는 것도 어떤 특정 계층끼리의 의견 교환이거든. 의견 수렴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정치 차원에서, 행정 차원에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우리가 또 우리가 미래 유비코트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새로운 기술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사람 간의 소통을 어떤 조직화된 공간 속에서 의견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형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국가에서 우리가 정치, 정책, 어떤 후보자 선정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개념의 정치 형태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지금 이러한 걸 갖다 다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 민주주의를 만들어보자. 바로 그 얘기가 오늘의 수업 주제가 되거든. 자, 거기에다 이제 여섯 번째 유비쿼터스 컴퓨팅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 이미 배운 거란 말이에요. 자,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대로 공간을 초월하나. 자, 국회의원은 공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지? 어떤 단체장이다. 그 공간 속에서 모든 조직원들의 장이거든, 그지? 또 조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유비쿼터스 개념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공간을 구축하는 모든 개념의 정치 형태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유비쿼터스를 뭐 신봉하고 정말 이대로 하고자 하자는 주의니까 이런 이론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거든. 거기에서 이제 일곱 번째로는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제 맞물지는 개념. 자, 모든 것이 이제 녹색 물리 공간, 현실 공간이지.
현실 공간하고 전자 공간하고 가상 공간 이 세 가지가 융합된 새로운 도시 공간이 등장하니까 이런 공간 속에서 정치 형태는 바뀌어져야 되거든. 자,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유비쿼트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되겠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다음에 웹 2.0에서 또 4.0으로 가가지고 이 비즈니스 형태가 바뀌게 되거든. 자, 그럼 웹 4.0 하게 되면은 이제 인텔리전트 웹 해가지고 웹 자체가 지능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또 정부 행정이라든가 모든 의료복지라든가 경제금융 모든 형태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이제 우리가 웹 4.0이 되는 거니까 일단 만물지능 개념에서 위치 상황인지 그다음에 아이디 객체인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 상황 인식하고 활동 상황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과 사물과 상품 그리고 디바이스가 융합되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 그죠?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일본 동경대에서 우리 연구실을 찾아왔거든. 일본 동경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유비쿼터스의 가장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지. 사카무라 켄 교수라고. 유비쿼터스의 원조 되시는 분이지. 자, 그분 연구실에서 이제 우리 연구실 찾아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연구실은 뭘 지금 개발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다가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이 지금 유비쿼터스하고 작동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되지. 근데 그 스마트폰을 갖다가 유비쿼터스하고 연동되면서 안드로이드 마켓하고 같이 연동하는 듀얼 코어 시스템을 둬가지고 스마트폰인데 유비쿼터스가 바로 구현하게끔 그 스마트폰을 이제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한국에서 비즈니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를 지금 고민하고 갔거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앞으로 비즈니스가 됐건 어떤 정부 형태가 됐건 정치 형태가 됐건 어떤 스마트폰이 여기서 이제 그 단말기가 돼가지고 사람과 사물 모든 주변 공간에서 어떤 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변한다 라고 해서 이제 벌써 이제 스마트폰이 고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분명히 다음 스마트폰 여기 아이패드가 됐건 갤럭시가 됐건 분명히 가장 다음 모델은 스마트 시티하고 연동되는 비즈니스 모델이거든. 그 스마트 시티는 이제 UCT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안드로이드 마켓상에서 양쪽이 유비쿼터스와 연동되는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덟 번째 웹 4.0이 됐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유비쿼터스하고 버추얼이 융합이 돼가지고 그 플랫폼 속에서 개인이 인증되고 개인의 위치 주소가 다 나타나고 모든 정책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트래킹되고 자 이런 공간 모듈 속에서 새로운 도시 생활 방향이 생겨난다. 그렇다면은 정치 형태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아홉 번째. 자, 스마트 워크 앤 스마트 오피스거든. 자, 그 스마트 오피스에서 이제, 이건 이제 스마트 워크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재택근무라는 소리하고 쉽게 얘기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정치라고 해서 국회에 꼭 갈 필요가 있느냐. 꼭 국회에 갈 필요가 있고, 꼭 청와대를 가야 되고, 꼭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나 접촉할 수가 있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거지. 그것이 스마트 오피스가 되는 거, 그 통해서 일을 하는 개념이 스마트 워크 개념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우리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치가 됐건 행정이 됐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새로운 개념의 민주주의, 새로운 개념의 국가 시스템, 당연히 생겨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도 정치 형태의, 국가 형태의 새로운 영향을 끼치는 인자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볼 때 중요한 게 요거거든. 자, 위키피디아 앤 집단지성. 뭐, 위키피디아는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소개를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위키피디아는 그냥 뭐 인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이지. 백과사전을 갖다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위키가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양방향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한 공간에다 모아놓고 그 공간 속에서 그 지식을 공유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형태가 위키피디아가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구글에서 정보 검색을 하게 보면은 다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그 지금도 우리가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잖아, 그지? 연말에 대선이 있고, 여러분들 정권을 잡게 되면은 잡기 전에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거든. 근데 이제 잡고 나면은 섬기지는 않지, 그지? 그러면 이제 뭐 아까도 봤다시피 5년마다 그 측근들 비리 또는 가족들 비리에서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거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여러분이 보게 되면은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정권 창출에 도움된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장관이라든가 어떤 형태로 보훈 인사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지. 그러니까 뭐 내가 봐도 가장 기가 막힌 것이 모 장관인데 그 경험이 하나도 없는 분이거든. 그런데도 그 장관에 임명하고 또 그 사람을 또 수행하고 뭐 그런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거든. 그건 지금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다 똑같이 그랬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토양구 장관이다 또는 경제 뭐 지식경제부 장관이다 뭐 노동복지 장관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정말 그 분야에 최고 전문가가 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기한테 줄을 잘 섰다고 해서 장관이 된다. 이거는 옛날 형태의 정치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장관이라면 그런 한 부처의 한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은 이 집단지성 개념에서 플랫폼을 이용해서 최고의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관을 갖다가 자기한테 줄을 잘 섰다고 해서 그러지 말자.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 공직 자리가 몇 개인지 알아? 약 2만 2천 개에서 3천 개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선에서 대권이 되려면 조직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알아? 조직이 최소한도 50만에서 70만 그 조직이 돼야 되거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얘기한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은 진짜 골수분자, 핵심.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 뒤를 봐줄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는 그 사람들이 되고 나서 자기 능력과 상관없이 됐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위키피디아 개념의 집단지성을 플랫폼화 해가지고 가장 훌륭한 집단지성에 의해서 그 조직의 기관의 부처의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그지? 야, 그러니까 이 위키피디아 개념에 의해서 정치 행정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여러분들이 플랫폼으로 또는 어플로 만들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 산업으로서 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집단지성 지금 다 되거든.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활동하는 것 중에 이제 그 세계 기후변화 종합 상황실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 세계 기후변화 종합 상황실에서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건을 올리면은 그 안에서 세계적인 석학 40명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최적의 결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 그게 집단지성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얘기한다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부채 정책이라든가 지자체 정책이라든가 결정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지자체만 하더라도 지자체 시장이 됐건 구청장이 됐건 다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가 다 끼리끼리끼리 해먹으면 거기서 정책 결정하거든. 그런 게 아니라 집단지성을 통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최적의 이론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은 그래도 실수가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 4대강 사업이다. 또는 한 번도 대원하다. 사실 MB가 우리 대통령이 물을 잡은 거는 사실은 상당히 잘하신 거거든. 물은 여러분 알다시피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차세대 생태 보고의 보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거든. 대통령이 됐으라면 물을 차세대 가장 중요한 잡았다. 사실 맞는 얘기거든. 가장 중요한 얘기였거든.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집단지성에 의해서 최고의 의견 수렴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대운하러 끌고 가고, 안 되니까 4대강 대운하러 끌고 가고, 아니, 4대강 사업으로 끌고 가고 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거거든. 하여튼 대통령으로서 물을 잡은 것까지는 잘하신 거거든. 근데 그 푸는 과정에서 틀렸다는 거지. 그 푸는 과정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조직의 장이 집단지성에 의해서 최적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정말 예산 낭비 안 하고 국민 세금 낭비 안 하고 최적의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이론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만물지능 이론이 이제 생겨났고, 그래서 사물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하니까, 아, 정치 개념이 이제 정치를 구성하는 그 지역 공간에는 시설들이 공존하게 되고, 그 시설 간에 우리가 이제 SNS가 되는 시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만물지능 이론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만물지능 이론을 통해서 국가 정치 시스템도 국가 개념, 국가 자체가 또는 지자체 자체가 살아있는 거거든. 살아있는 놈을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만물지능 이론이거든. 그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서 그걸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론이 만물지능 이론이니까, 이런 개념에 의해서 국가 시스템, 민주주의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 요걸 이해하지 말고 일단 3으로 넘어가자고. 2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3으로 일단 넘어가자고. 3.11에서 유민주주의 배경 그랬거든. 그러니까 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우리 공대 교수가 또 이제 여러분도 공대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지 우리야. 근데 지금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 국민이 직접 소원하고 국민이 직접 발언하고 국민이 투표하고 또 시민단체 활동, NGO 활동을 하고 어떤 의견 제출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한자 뜻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자 뜻은 국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주의라고 나와 있더라고. 근데 뭐 지금 그냥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이나 나나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자신이 없지, 그지? 그렇다면은 민주주의가 조금 우리가 개념 패러다임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자체 장이라든가 부대통령이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가 간접 민주주의거든. 근데 국민을 대신하라고 했지 국민을 대신해서 먹으란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다 먹고 있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거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단점이 간접 민주주의가 부정부패, 지금 얘기했던 독직 상명하다 행정제도, 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인 혈연, 지연, 뭐 특정 세력, 또 부처별 이기주의, 조직별 이기주의 가장 큰 문제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시대 상황 기술에 지금까지 공부한 10개 기술, 그 중에 대표적인 유비쿼터스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나 웹 2.0의 참여 개방 소통, 민주주의 핵심이거든.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집단지성, 이런 거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버추얼 어그먼티드 크라우드 오르가닉 컴퓨팅에 의해서 야 민주주의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유민주주의가 되거든. 자, 그래서 민주국가가 등장해가지고 우리가 넓은 지역의 국토, 많은 인구, 국민, 시공간의 제약이 됐고 국민하고 지역을 갖다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민주주의였었거든, 그지? 국민과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고 그것에서 민주주의가 등장했던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개념이 바뀌었다는 얘기지. 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언제 어디서나 공간 개념도 없어졌고 모두 동시에 실시간으로. 자, 모두 아무리 데이터가 많아도 클라우드 속을 쓸 수가 있고 집단 지성 개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접 정치를 할 수가 있는 웹 2.0 유민주주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세계 유명한 미래 예측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2030년서 50년 정도 되면은 국가 개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민주주의 개념도 없어지고 왜 신 직접 민주주의를 변한다라고 하고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뭐 배경적으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보는 거거든. 자, 그럼 지금 보면 이제 직접 간접 투표다.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성동구다. 자, 성동구에서 우리가 투표할 때 보면은 보통 전체 인구가 한 유권자가 한 뭐 15만에서 20만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실제 투표에 참석하는 거는 한 40%지. 그지? 실제 40%니까 우리 20만을 잡고 40%를 잡으면은 8만이고 8만 중에서 뭐 과반수면 된다고 보더라도 5만. 그 전체 인구는 20만인데 5만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거든. 그 20만 중에 5만이 그 성동 주민의 뜻을 반영했다. 그건 아니거든, 그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웹 2.0 클라우드에다가 SNS에다가 집단지성에다가 CI는 이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거든. 집단지성 네트워크에 접속해가지고 유비쿼터스 민주주의의 콘텐츠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줘서 유비쿼터스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 이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가 되거든. 근데 내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여러분 될 거냐? 이렇게 되느냐. 근데 결론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의사가 국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정치는 그런 게 없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지? 나가수2 할 때 시청률이 얼마였었어? 나가수2를 보니까 시청률이 10.1%로 나오더라고. 국민 전체 10.1%가 시청률이고 나가수2가 요번에 2에서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재택 시청자 투표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됐잖아요. 그때 시청자가 시민이 나가수 투 선정에 참여한 숫자가 19만 명이거든. 근데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19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나가수 투에 1등이 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나가수 투에서 예능 에서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왜 정치는 못하냐 이거지. 지금 나가서 투 얘기죠. 다시 고한 3주 전에 있었던 자 SBS에서 했던 K-POPS 그 거기 뭐지 그 박지민 이 아이 결승하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 그 문자 투표하는 거 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고 샤프 누르고 1880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1, 2, 3, 4호에서 찍게 돼 있어. 그럼 그것에 의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K-POPS에 문자 참여 수가 참여한 사람의 수가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라고 90만으로 나오거든. 자, 예능에서는 90만이 의견 수렴을 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거든. 왜 국가 정책에 있어서는 그 중요한 거를 왜 의견 수렴을 안 하느냐는 얘기가. 그게 시스템적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건 간단하게 하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200명이 있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1, 2, 3, 4, 5 해놓고 여러분의 의견 수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 민주주의가 의견 수렴이라면, 다수결이라면 바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소양은 다 되어있거든. 뭐 여러분 의사결정할 때 도와주는, 여러분 모르는 게 있단 말이야. 그건 집단지성들이 토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 의사를 표현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 유민주주의가 되거든.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민주주의의 이제 핵심은 삼권분립이거든. 입법, 사법, 행정이고. 근데 나는 잘 모르지만 왜 삼권분립을 왜 했을까라고 보면 모르긴 몰라도 그 당시에 12세기 때 왕정 시대 때 정말 권력자들의 권력 중심의 권력 평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바로 삼권분립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 당시에 왕정시대 때 그 사람들이 서민들을 생각하고 보통 국민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권력 중심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은 국민 중심이거든. 여러분 중심이거든. 그잖아요. 그런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이 삼권분립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거든. 자, 그럼 그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그래서 이제 이 국토, 국민, 주권이 이제 국가 3요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거 정말 민주주의 기본 단어잖아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것을 실현하는 ubiquitous and virtual 차세대 민주국가 시스템을 이런 개념에서 지금 얘기 유비쿼터스 개념과 웹 2.0 모든 국민 참여 개방 공유하는 것이 플랫폼적으로 가능해졌거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차세대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가다. 그래서 이제 핵심되는 기술들이 유비쿼터스, 웹 2.0, SNS, 콜렉티브 인텔리지, 집단지성, 클라우드 컴퓨팅, 올가닉 컴퓨팅. 그래서 주요 기관장 선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 및 행정감시를 하고 부의 창출, 분배를 하고 주요 인프라 이용료 및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난 없애자는 얘기거든. 자, 이래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면서 ubiquitous and virtual, UMV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을 새롭게 만들어서 12세기 삼권분립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민주주의가 되거나. 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잘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내가 볼 때 국민을 억압하는 정말 이 진짜 무거운 추같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입법이건 사법이건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 정말 권력자의 한 모습이고, 사법도 검사다 뭐다 다 정말 쳐다볼 수 없는 높은 직위에 가 있는 거고, 지자체장도 근데 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지금 안 돼 있거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유비쿼터스, 만물지능, 웹 2.0, SNS, 위키피디아, 가상현실, 세컨드라이프, 클라우드, 스마트폰, 스마트웍, LTE, NFC, 와이파이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사법도 웹 2.0 사법, 웹 2.0 입법.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공유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민들도 웹 2.0 국민, 행정도 웹 2.0 행정이고, 웹 2.0 언론이고, 웹 2.0 NGO, 웹 2.0 프리사이더. 근데 프리사이더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조직의 장들은 명함에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다니겠다는 거지. 프레지던트가 조직의 장이고 대통령이고 하는 거를, 대통령은 우리의 권력을, 국민의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을 해준 우리의 대행자거든. 그러니까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프리사이더, 즉 우리의 권력을 대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뭐 만인 만물 지능소통에 살아있는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제 만인 소통은 SNS로 되는 거고 만물은 올게닉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올게닉 데모크러시라고 이제 정의를 한 거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웹 2.0 대통령이라든가 대행자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입법, 사법, NGO, 언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것들의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만물지능 민주주의, 올가닉 데모크라시는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을 억누르는 이 추 같은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되자. 그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다시피 이제 모든 정부 부처, 지자체, 산하기관, 대기업, 개인별 모든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기획, 예산, 또는 세무, 건축, 병사, 복지, 민원, 양식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피드백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자 가상공간상에서 이루어내자 그런 얘기거든. 가상공간상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개방 소통하는 SNL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 위키피디아 개념의 집단지성에 의해서 최적의 솔루션이 들어오고 사물이 환경을 인지해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최적의 결론을 도출했잖아는 것이 유비쿼터스 민주주의의 모든 행정 시스템이 된 거거든. 이렇게 될 때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올게닉 거먼트 구성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주고서 그 클라우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를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성하는 이제 입법 사부 행정이 있고 당연히 또 언론 NGO도 있고 자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의견 수렴 지금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하건 3D 웹 GIS 상에서 스마트 워크 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들은 또는 이제 웹 2.0 SNS에 양방향 최적 의견 수렴을 하고 근데 개인별, 단체별, 뭐 NGO건 뭐 어떤 학회건 이 집단지성을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분야별로 최적의 분야별로 최적의 솔루션을 내자는 것이 이 위키피디아 의견 수렴이거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야, 이 집단지성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가 홍보라든가 광고 수익 모델을 개선하거나 또는 어떤 기관에 있어서 어떤 그 운영 예산을 갖다 확보한다든가 또는 그 이 위키피디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금을 경감한다든가 어떤 이용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여론이라든가 의견 수렴을 했는데 뭐 특정 장소에서만 여론 의견 수렴을 했거든. 또 전화 와가지고 너 누구 찍었냐 그런 얘기만 하고 있거나 그것이 아니라 유비쿼터스 앤 버추얼 전문 위키피디아는 양방향 다자간 가상 토론 공간을 구축해서 그 안에서 집단지성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최상의 수익 모델을 창출하자는 것이 위키피디아식 전문 의견 수렴 방식이거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의견 수렴을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제 대선이 우리가 11월 달에 있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모 당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 당에서는 지역별로 도시별로 1,000명의 원탁 회의를 할 거거든. 1,000명의 원탁이 무슨 얘기냐면 1,000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자 모든 지역의 대표적으로 자 부산이라고 치면은 부산 모 체육관에다가 1,0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뭐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종북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집단지성을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한 다음에 거기서 정책을 1, 2, 3, 4, 5 결정하는데 1,000명이 토론을 해서 거기서 의견 결정을 했다. 자, 부산에서 하고 광주에서 하고 전주에서 하고 대전에서 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하겠다. 여러분 1,000명이 그렇게 의견 소통을 하면서 정책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언론에서 어떡할 것 같아? 언론에서 보도 당연히 하거든. 그래서 분위기를 잡을 생각을 하거든. 모 당에서는. 자, 그런 식으로 의견 수렴이 이제 1,00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가적인 뭐 국민적 관심을 끄지만 그걸 더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장소에 모이는 거를 없애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소통 방법을 만약에 다시 또 다른 정당에서 한다면 또 다른 의견 수렴 방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유비쿼터스 민주주의에서는 결국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대변하자는 것이 유비쿼터스인데 지금 그와 같이 실제로 가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이제 의견수에 필요한 데가 정부 부처, 뭐 산하기관들,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투자기관, 무슨 공사, 경찰서, 소방서 다 모든 곳에서 의견수에 필요하거든. 그럼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이메일 어드레스를 통해서 또는 IPv6 SNS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 블로그, 카페, 어드레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엮냐면은 지금 뭐라고 자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연령별로 여러분들 모을 저 그룹을 질 수가 있겠지, 그지? 자 성별로 여성, 남성 또는 미국같이 요즘 뭐 동성도 낄 수가 있겠지. 자 이벤트별로 여러분을 갖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직업별로, 그 다음에 지역별로. 자 이거를 가지고 요 유비쿼터 민주의 가장 필요한 대상 국민을 갖다가 그룹을 져가지고 그 대상별로 정책 수렴, 의견 수렴, 시행 피드백 이런 것들을 다 하자 그런 거거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정확한 웹 2.0 개념의 상황 인지 의사소통 실시간 지능적 민주주의 정자 정도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 수립할 때 모든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트위터라든가 모든 SNS를 통하고 SNS에다가 유튜브도 이용할 수가 있고 어떤 가상공간상에서 집단지성 공간을 구축하는 거지. 집단지성 가상공간상에서 모든 분야별, 모든 직업별, 최고 전문가의 SN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아까 여기서 나와 있던 이 사항별로 최적의 의견 수렴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정치 또는 경제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 정보를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UN부 의견 수립 이게 되는 거거든. 자 아까 얘기했는데 정치 쪽에서 어떤 부처에서 장관이 결정을 독단적으로 물론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은 자 이와 같이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하자는 것이 이거거든. 자 그렇게 봤을 때 입법하게 되면 이제 국회인데. 국회가 가장 중요한 입법기관으로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또는 정부도 할 수 있고 법률안 제출해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의견을 거쳐가지고 어떤 특정 장소거든. 그래가지고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거든. 기간이 좀 있거든. 국회 심의 의결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국회의원이 나 출장 중이다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장소를 여기서 이제 못 봐갖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든, 시간들이. 자, 그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입법 과정에 옛날에 했던 이 과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바뀌는 것이. 자, 입법 제정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오게 되면은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을 갔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공간에 들어와서 자기 분야를 자기가 심의할 수가 있는 거지. 또는 이 가상공간상에서 여러분들이 법률안 제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 있는 법이라면 여러분도 이 가상공간에 들어올 수가 있거다. 그래서 이 효율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즉 입법에 대한 가상 공간을 구축하자. UNV 법률 제안 가상 공간을 들어와 가지고 웹 2.0 SNS 의견 수렴 국민 사이트 가상 공간을 개설해서 법률 제안을 효율화시키고 또 관련 전문가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최적의 안을 만들어내고 공청회를 하고 해당 부서 송부하고 일정 기간 공고하고 반대 의견 청취 보완하는 것을 가상 공간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법률 제안을 했으면 심의하는 건 국회거든. 자 심의도 유엔부이니까 유비쿼터스 보초니까 이 가상 공간상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 가상 공간이라든가 심의 의견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 가상공간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기대 효과로서 가상공간상에서 자동차 입법 기간이 단축이 되고 효율적인 전문가가 분석이 되고 여러분이 실제 참여하게 되고 또 여야 충돌이 없어지고 집단 지성이 참여하고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입법, UMV 입법, UMV 국회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300명은 옛날 지역주의 개념에서 지역구 개념에서 300명이거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최소한 더 10분의 1로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자, 30명으로 줄여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가 지자체 광역 지자체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주도라고 하면 제주도 대표 국회의원 하면 제주도에 있어야 돼. 지금 서울에 있으면서 제주도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대표 개념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수도 필요 없는 권력형 정치인들은 우리가 퇴출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 자, 이런 식으로 입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상 국회다. 이 가상 국회 같은 것도 실제 그 세컨드 라이프에 있거든. 세컨드 라이프에 여러분들이 아바타로 변신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아바타하고 의견 교환을 하거든, 그제? 자, 그 의견 교환에다가 집단 지성에서 최적의 안을 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 자, 그걸 플러스 시키자는 거거든. 그래서 입법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자, 사법제도도 보게 되면은 지금 어떤 분쟁이 있고 어떤 불법이 있거든. 자, 그럼 이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형태를 거치는 게 지금 사법제도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 사고, 범죄 인지가 우리가 UCT에서는 바로 인지가 돼서 사건, 사고가 분명한 거라면 이걸 갖다가 경찰, 검찰, 뭐 지방법원, 이걸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즉시 그 행위에 대해서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뭐 국회의원 지금 불법 행위에도 아무 신경 안 쓰는 게 그거 판결 나는데 4년 5년 걸리거든. 그러니까 불법을 하거든, 그제? 또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그 순간 거기서 이루어진 현실을 갖다가 바로 처리를 하자는 거 얘기거든. 명백한 거에 대해서, 명백한 거에 대해서. 유비쿼터스 앤 보초 신고 수사가 되고, 현장 소송. 유비쿼터스 앤 보초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현장 소송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UMV 가상 법정이 만들어지고, UMV 범칙금 부과. 자기들끼리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 서로가 인정되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하다면 여기서 바로 끝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감독하는 웹 2.0 개념의 검사, 형사 그룹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여기서 넘어왔을 때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가상공간에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검찰의 가상공간, 법원의 가상공간 넘어 들어와서 영장 발급하고 뭐 피의자 신문, 가상검사, 배심원, 판사, 판결, 증인 순서가 있어가지고 이 가상공간 상에서 하면서 또 웹 2.0에 배심원단이 있는 거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사법 처리 기간이 아까 얘기한 이거 기다려야 되거든. 다 몇 달씩 기다려야 되거든.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불법선거 있고 4년이 걸리거든. 그 사법 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고 무고한 피의자를 자동 구제하고 정확한 자료로 신속한 판결하고 항소 상고 절차를 간소화시키자는 것이 유비쿼터스 앤 보출 사법제도가 되는 거거든. 자, 언론도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뭐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진을 바로 전송했을 때 그것이 속보성이 있으면 언론에서 바로 받아들이지 지금은.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든. 그 원고료를 주게 돼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바뀌었다. 그렇다면은 이 언론을 새로운 개념에서 차세대 신문을 한번 생각해보자. 차세대 언론을 생각해보자.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 기자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수대교가 붕괴됐다. 뭐 그 기자가 건설에 대해서 뭘 잘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로 어떤 기사를
뭐 건설하는 뭐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기사를 올릴 수도 있고 그 분야별로 여러분들도 항상 같이 언론에 참여할 수 있는 개념 이것이 이제 차세대 언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유비쿼터스 버추얼 뉴스페이퍼 차세대 신문 개념으로서 지금 여기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웹캠일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로 어떤 사건 현장, 어떤 보도 현장 찍게 되면 웹에 바로 연결시켜가지고 인터넷에 뜨게 돼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신문사에서는 바로 편집을 할 수 있고, 또 웹 2.0 SNS 통해서 여러분들 SNS를 신문 기자하고 공유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바로 그 기자 또는 언론사에 바로 갈 수 있게 돼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인터넷, 스마트폰, 자, 이런 걸 통해서 신문 개념이 실시간 양방향으로 오락, 교양, 시사, 상담, 만화사설 광고가 이제 가능해진다. 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연령별로, 성별로, 직업별, 장소별, 전문직별로, 기호별, 취미별, 지역별로 SNS를 구축해가지고 그 상에서 정보교육을 통해서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서 최적의 언론 정보 기능을 제공하자. 그런 것을 맞추면 그 다음에 양방향, 실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형이거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는 그 언론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유비쿼터스 버추얼 뉴스페이퍼 차세대 신문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것이 되는 형태가 하나의 팟캐스트가 되는 거고 나는 꼼수다. 히트 쳤지, 그지? 뭐 히트 친 거고 어떻게 됐건 거기에 뭐 대응해가지고, 그래, 너도 꼼수다. 뭐 그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지금 팟캐스트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근데 실제 이제 뭐가 지금 국민들의 인기를 끄느냐라는 것이 어떤 조직에서 이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런 팟캐스트가 뜨질 않거든, 지금.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근데 그 조직을 대표적으로 지원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진보당 쪽이었었거든. 뭐 진보당 요즘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진보당이 맞다 틀리다는 우리가 뭐 논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고, 근데 틀림없는 거는 대한민국은 인정해야 되고 대한민국 태극기도 인정해야 되면서 북한도 우리의 동포로서 우리를 인정하는 속에서 북한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저쪽만 받아들이겠다 그거는 아니지.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런 개념에 있어서 언론도 바뀌어야 되고 입법사고도 바뀌어야 된다고 할 때 조금 더 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지금 콘텐츠거든. 모든 게 플랫폼이거든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북한을 도와줄 길은 북한에서는 정말 여러분들 가진 게 없거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북한이 인력은 좋거든. 성실하거든. 일반적 국민들. 난 북한을 평양을 두 번 갔다 왔거든. 두 번 갔다 왔는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국민들 순수하고 정말 때묻지 않았고. 근데 가보면 무서운 게, 북한에 평양에 직접 가보고 느낀 게, 집단 체면에 걸린 사람들 같거든. 이상하게. 집단 체면에 걸린 부족되고, 뭐,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 광신도들 그런 걸 보듯한 그런 기분이었었거든. 자 그런 걸 떠나서 북한은 우리 결국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보듬어야 돼 한민족으로 봤을 때 내가 북한을 도와주고 싶었던 건 이거 이런 거를 컨텐츠를 걔들한테 우리가 컴퓨터 랭귀지만 가르쳐가지고 또는 걔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 컨텐츽 개발하는 거는 북쪽에서 다 할 수가 있거든. 그게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북한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출하게끔 만들고 싶었었거든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뀐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언론 형태가 이렇게 바뀌면서 언론계가 언론의 주체가 되는 기존 언론 관념에서 벗어나서 웹 2.0 참여개방 소통이니까 이거보다 빠른 게 없거든. 자 이란에서 누가 자 분신자살했다 트위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밝혀졌거든. 자 그런 식으로 언론 개념이 바뀌는 이 시대에 글로벌 앤 로컬 나르지 네트워크 구축해서 새로운 유민주 언론을 형성하자.
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결국 이제 언론이 되면서도, UN부의 언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거든. 수익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거 실패하거든, 결국은. 이 가상 뉴스 공간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 뭐 세컨드 라이프 개념, 그 세컨드 라이프가 가상 공간 상에서 광고 행위 하면서 거기서 가상 집을 짓고 가상 애인을 만들고 가상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다 받잖아, 그지? 자, 그런 세컨드 라이프식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주었을 때 유비쿼터 샘포츠 언론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 자, 이제 국회로 넘어갔네. 국회도 이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자,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 자, 이제 기존 국회는 지금 보니까 이제 뭐 입법기관으로서 감시 민의의 전당이다. 말은 좋지. 정책 전략 비전이 부재하고 지금 상명하달식 정당 문화, 그리고 조직이잖아, 그지? 뭐 누구 라인, 친박 라인, 또는 뭐 당권파, 비당권파, 어쩌고저쩌고. 다 항상 이렇게 조직 이분법적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명하다시 정당 문화. 이건 아니지. 그 보수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 이런 식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돼 있거든.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이 저쪽 진보당 쪽에서도 국회의원 되려고 그 난리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국회의원 되면 나중에 국회의원 떨어져도 연금이 평생 150만원? 평생 연금이 150만원 한다라네. 뭐, 그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떨어지간. 자, 그렇다면 이제 유비쿼터스 개념이 기존 국회를 갖다가 언제 어디서 나고, 지역을 초월했고, 웹 2.0 참여개방 공유, 가상현실, 민주가상공간, 집단지성. 이거에 의해서 국회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 국회 활동도 어쩌고 요 기간에 정해져 있구나. 자, 그것도 정기국회, 임시국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우리가 가상공간을 통해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개념으로 국회 활동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감사하는 것도 행정을 갖다 견제를 해야 되니까 행정 행위가 제대로 됐느냐를 견제를 해야 되는 우리가 감사, 또는 이제 행정, 그리고 이제 국민들 속에서 실시간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 국회 공간을 통해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결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국회를 바꾸자. 그런데 이제 이 UNV 차세대 국회에서는 두 가지로 났거든. 하나는 이제 지역대표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큰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크게 충청도, 서울, 뭐 광역시 몇 개. 지역대표제는 정말로 지역주민복지행정을 치는 무보수에 최고 명예를 주고 상원 개념으로 당적부여를 하고 버추얼상에서 자격투표를 주고. 자, 무보수에 최고 명예를 줬을 때 이 사람도 이렇게 부패를 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필요로 한 건 이제 직능별로 전문 대표자를 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뽑고 그 직능별 협회를 선출해서 우리가 집단지성 개념에서 이 사람들은 직능별 대표이기 때문에 당이 필요가 없거든. 당이 필요가 없고 하원 개념에서 이렇게 하자는 건 두 시스템을 두자, 이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 UNV, 유비쿼터스 버추얼 차세대 권력 분립에 있어서는 지자체장. 일단, 지자체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거든. 근데 대통령분은 내가 대행자라고 하자고 하는 거고. 그럼 지자체와 정부는 국무총리를 행정의 최고인데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거든. 그지? 그 입법, 사법도, 입법도 상권분립에 의해서 따로인데 대통령이 국회의장 지금 임명하거든. 사법도 검찰총장, 대법원장 임명하거든. 자, 이거는 상권분립이 아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어떤 조직의 장은 그 조직에서 가장 검증된 사람을 투표로 해서 가상공간상에서 항상 자격자를 그 조직에서 뽑자. 뭐 장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영부다. 직영부 장관이다, 국토행정부 장관이다, 그 부처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 올라가고 바깥에
집단지상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부처를 끌고 가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행자로서 그 지자체와 정부를 갖다가 견제하고 지원하고 통섭을 하게 하면 되는 거다. 대통령이 이것까지 다 가지니까 지금 여기서 부정부패가 싹트고 있는 거거든. 자, 이런 개념으로서 아까 얘기한 지역대표제, 직능대표제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사법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이 차세대 권력 분립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사법제도에 우리나라 지금 권력기관의 대표인 판검사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대통령이 다 국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제도가 차세대 권력 분립. 정말 국민을 위한 권력 분립이지 자기들끼리 권력, 절대 권력을 나눠 가지려는 권력 분립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정책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돈이 세금이 있어야 되거든. 국가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지금 세금에서 결정을 하거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한테 어떤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행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부를 갖다가 공정하게 분배하고,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이 시스템이거든. 자, 요 다음 보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자, 그래서 이제 국가는 웹 4.0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가 많이 나타나거든. 자, 그 인프라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여기서 그 국민은 이익을 창출했거든. 이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벌어들인 만큼 사용료를 지불하자. 또 이제 기업은 국가가 UMV 신사업이라든가 UMV 쇼핑 네트워크,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이제 그 가상 시장, 가상 경제 V마켓으로 이제 변하게 되면은 그런 통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유비쿼터스 가상 경제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걸 통해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자. 그렇게 통해서 UMV 정부 속에서 어떤 환경 개선을 하고 사회 기반 시설 확충하고 복지 시설 증대하는 이런 식으로 세금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거둘 게 아니라 지금 거의 강제적이거든. 그걸 갖다 조금 더 우리가 돈을 벌게끔 국민이건 기업이건 도와주고서 거기서 사용료 개념으로 하자는 것이 이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이 났거나. 자, 개인이 이제 새로운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고부가가치 수익 모델을 발굴하고, 블루오션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나 고령자, 나눔사 일자리 창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걸 개인한테 제공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개인은 세금 대신 이용료를 내고, 기업도 세금 대신 이용료를 내가지고, 정부 수익 모델을 창출하자, 이런 얘기거든.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회 안전, 방범, 방제, 국방, 보안 인증 인프라를 구축해서 국민들이 쉽게 지식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해서 거기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킬러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피드백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에 UMV 생활문화 서비스 인프라 구축. 자, 이게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자, 공원면이 있을 때 그렇게 고인의 그 홀로그램이 뜨고 또는 우리가 교회라든가 요즘 히트치고 있는 우리 스님들 도박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가상공간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홀로그램을 떴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정말 자기 마음속에 더 성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고 그분이 실제 홀로그램으로서 살아있는 예수가 되시는 거거든.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인프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사업이 창출될 수가 있다니 그걸 통해서 여러분 돈을 벌어들이는 거지. 그런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스카이팜, 피시팜 뭐냐면 스카이팜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공업 공장형 농업이지. 공장형 농업. 그러니까 팜이 이제 지금같이 우리가 모를 내고 지역에다가 1년 내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뭐 건물을 세워놓고 건물 속에서
1년 3호작까지 하는 거지. 1년 3호작을 계속 해 나가면서 피시펀드 마찬가지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게 되면 농업이라든가 업 행위가 다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인프라를 구축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수익 모델 그제 개인과 기업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이용료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 인프라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있거든. 지금 내가 생각했던 인프라도 여기 다 나와 있거든. 뭐 하다못해 원격 화상 진료, 교육, 대화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헬스에서 유비쿼터 헬스에서 원격 화상 진료가 지금 이제 법으로 곧 통과될 지금 시점에 와 있거든. 근데 원격 화상 진료가 되게 되면은 무인도다 또는 군대다 원 뭐 굉장히 의료 시설이 어려운 데라도 원격 화상 진료를 통해서 쉽게 국민의 건강 복지가 증진될 수가 있거든. 그런 거를 인프라로 구축을 하는 거거든. 그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 그다음에 3D 웹 GIS 내비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중 모든 이런 인프라들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인프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요번 학기에 나한테 수업을 들었다면 최소한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재미난 건 있는데 유비쿼터스의 애경사 인프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죠. 우리 세대는 지금 주말만 되면은 그 결혼식 첫 청첩장이 두세 개는 평균 오거든. 우리 세대만 되면은 그지. 근데 사실 대한민국 결혼 문화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그 자식들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는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야 되거든. 왜? 이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 부모를 아니까 가야 되잖아.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애경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결혼한다를 갖다가 정말 할 거라면 그거 홈피에서 가상 공간상에서 얘가 결혼하는 거를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중계를 하고 가상 공간상에서 내가 참석해 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인터넷에 내가 참석해서 거기서 신랑 신부 또 아버지하고 또 글을 교환하고 내가 선물을 그 안에서도 줄 수가 있고 또 신랑 신부가 어떤 애들인지 실제로 보고 볼 수도 있고 그 부모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는 거다. 여기 애경사의 애경사 인프라. 그러니까 애사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사 지내는 것도 형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지금 정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의미가 자기를 통해서 후손들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친목을 다지자는 게 제사지. 돌아가신 분이 그 앞에 차려놓은 제사상을 잡수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갖다가 가상공간상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것만도 큰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 자, 이런 수많은 인프라가 생겨날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국가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세금을 갖다 낮출 수가 있거든, 지금. 자, 그래서 뭐 정치도 이와 같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뭐 지금 보다시피 이제 UNV 당 의견 수, 지금 뭐 진보당이 대표적인 문제에 있는 정당 돼 있죠.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은 안 그런 거 아니거든. 걔들도 조직 문화, 뭐 줄서기 문화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상 공간상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해 가지고 이런 걸 하자 이런 것이 UNV 드림 정당이 되거든. 뭐 그 당시에 이제 만들었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가상 공간상에 투표하게 되면 투표율이 거의 뭐 90% 이상은 나올 거로 같은데 지금 30% 가지고 지금 대표를 뽑고 있거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UNV 국가 결론은 웹 2.0의 새로운 신개념 국가 형태 입법, 사법, 행정이 권력자들의 권력 분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권력 분립을 통해서 대통령은 통자가 통치자에 다스리는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은 큰 우두머리라는 뜻이더라고요.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자, 대행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리사이더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일, 국민이 주인, 민주국가가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하자는 것이 UMV 차세대 국가 시스템이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차세대 국가 시스템에서 이제 웹 2.0 개념의 유비쿼터스 정부 행정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지고 입법적으로 행정 언론이 바뀌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어보자. 뭐 가능한 얘기로 난 보이거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 뭐 지금 같은 정부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MB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 이전에 DJ, YS 뭐 어쩌고 전두환, 노태 어쩌고 하면서 아까도 봤다시피 5년마다 우리가 이런 부정부패, 국가적인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 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이게 시스템이 되고 정말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주기를 난 바라거든. 그럼 여러분이 국민으로서 받아야 되거든. 그거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거든. 여기에 대해서 나도 책을 썼고 별짓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이것이 뭐 다음 정부에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근데 이것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달려있거든. 가능한 일이거든.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가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아무 문제 없거든. 되거든. 이 결론, 이 모든 것이 다 플랫폼이 되는 거고 모든 나라에서 원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서 세계 선도, 세계 수출하자. 바로 그 얘기로 나아가고 정말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 효율적인 나라, 합리적인 나라로 하자는 거거든. 자, 그런 뜻에서 국민이 주인인 이거를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얘기거든.